이어서 대전교구에서 보내온 동영상 뉴스입니다. 방글라데시 마이멘싱 교구장 쿠비 포넨바오로 주교와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유학한 후 소속 교구에서 사제품을 받은 방글라데시 신부 두 명이 지난 26일까지 열흘간 대전 교구를 방문했습니다. 쿠비 포넨바오로 주교와 함께 방한한 잠부봉 바이올렌 베르나르도 신부, 랑샤 프로베스 파스칼 신부는 방글라데시 다카대 신학교 3학년을 마치고 지난 2006년 입국해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2010년 12월 대흥동 주교자 성당에서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이어 올해 2월 방글라데시 마이멘싱 교구에서 각각 사제로 서품됐습니다. 지난 23일 교구청을 방문한 교구장 쿠비 포넨 주교는 두 명의 신부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대전 교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And the spirituality they have learned from the seminary, now they can exercise. Yes. He is assigned in the seminary already, minor Yeah, seminary. my sister told me. And also he's in the parish. Yeah. Good And pastor. pastor, assistant pastor Yeah, after now. assistant pastor. 이에 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외국인 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도움을 주는 일은 교회의 사명이자 영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They put to my seminarians how important mission of the church. Yes, I'm very happy. And my seminary become international, universal seminary. 대전교구는 외국인 성소자들의 유학을 적극 받아들여 현재 베트남 3명, 중국 2명, 몽골 2명, 잠비아 1명 등 모두 8명이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